사실상 정보통신과 인터넷입니다. 다양한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요, 폭넓게 출제되고 있는 장입니다. 최근에는요, OSI 참조 모델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랜이나 맨, ATM,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들,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정보통신 활용학입니다. 자, 정보통신의 특징. 정보통신이라고 하면은요, 통신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정보통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보면 대량의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고요. 다른 컴퓨터의 자원을 공유할 수가 있고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서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송 거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요, 에러 제어 방식을 채택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은요, 크게 전송계,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계와 정보를 이용해서 새롭게 정보를 처리해주는 처리계,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요, 전송계, 처리계, 이것을 왼쪽에 단말기 있습니다. 정보를 입출력 해주는 단말기가 있을 것이고요. 신호를 바꿔주는 신호 변환기, 예를 들면 모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통신망이 있습니다. 송신계 측이고요. 자, 수신자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신호 변환기,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를 전송한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기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에서 수신자 측에 보면 이제 정보를 가지고 와서요, 새롭게 가공시켜주기 위해서 중앙처리장치와 기타 주변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정보통신 시스템이 전송계와 처리계로 나누는데, 전송계 측에서는 이제 CCU, 통신제어장치까지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CPU, 중앙처리장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타 주변장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림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모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신호를 바꿔주는 신호 변환 장치의 하나인데요. 자, 기능적으로 보면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서 전송 측에서요, 디지털 신호를 통신회선의 특성에 맞게끔 아날로그로 변환해주는 변조의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요, 통신회선을 통하면서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복조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모뎀은 변복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이렇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회선에 쉽게 맞춰주고요, 이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로 바꿔주는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해주는 장치가 모뎀이라는 거, 기능을 기억해 주면 되시고요. 이런 신호 변화는 미리 정해준 기준의 그 신호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진폭이나 주파수를 가진 정연파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진폭이라 그러면 신호의 높낮입니다. 자,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이것을 하나의 파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까지의 거리, 이것을 진폭이라고 합니다. 신호가 1이면 진폭을 많이 주고요, 신호가 0이면 진폭을 낮게 주고, 이렇게 해서 신호를 바꿔주는 진폭 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 변조가 있습니다. 주파수라고 하면은요, 1초 동안의 신호의 파형의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 파형이 1초 동안에 얼만큼 많이 움직이느냐, 그걸 이제 주파수라고 해주는데요,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요. 자, 기준 신호가 1이다 라고 하면 주파수를 많이 주고요, 신호가 0이다 그러면은 적게 줘서 주파수의 범위를 넓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 변조가 있습니다. 자, 기준 신호의 위상을 바꾸는 방법으로서요, 두 개의 비트를 한 쌍으로 해서 네 가지 신호를 사용해줍니다. 그래서 신호 변환에 한계가 있는 전화선에서
고속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 위상이라 그러면은 이제 각도인데요. 이 신호의 파형이 0도냐 또는 180도냐 이렇게 각도를 변경해서 변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뎀에는 크게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위상 변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전송 계측에 보면 통신 제어 장치 CCU라고 있습니다. 각종 제어 신호를 담당을 해 주는데요. 신호의 변환, 전송 신호의 동기 제어, 송수신 확인, 전송 제어, 뭐 흐름 제어, 에러 검출 이런 기능들을 해 주는 걸 CCU 통신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전송 회선에 맞춰서 전송 매체가 필요한데요. 크게 세 가지 있죠.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꼬임선이라고 합니다. 자,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있습니다. 자,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라고 해주면요. 구리선을 꼬아서, 트위스트가 꼬인다는 뜻이니까 꼬아서 만든 형태입니다. 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더넷 통신망을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대신 이제 속도는 느리고 신호가 약해지는 감쇄 현상과 잡음이 많습니다. 다른 전기적 신호의 간섭이나 잡음에 민감해지고 거리나 대역폭, 전송률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거리 통신망 구성할 때 사용하면서 저렴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축 케이블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파수 대역이 높고요. 전송률도 넓게 가지고 있어서요. 고주파 전송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전화나 TV 방송, 케이블 TV에 많이 쓰는 그런 전송 매체가 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이나 CCTV 이런 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광 케이블. 자, 광 케이블이 많이 나올 텐데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그 빛을 이용하는 이 광 케이블의 시대이기 때문에 광 케이블이 이제 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호로 만든 광선을 내부 반사로 전송하는데요. 다른 유선 매체에 비해서 대역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률이 뛰어나고요. 전송 손실이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송 매체보다 크기가 작고 가볍고요. 빛의 형태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충격성 잡음 등 어떤 외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크기가 작고요. 가볍고요. 안정성도 높고, 그렇지만 이제 초기 설치 비용은 많이 들겠죠. 이제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리피터라는 것은 이제 신호를 증폭해주는 그런 기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넓게 갔기 때문에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피터의 이런 설치 간격이 넓고요. 가입자 해선이라든지 근거리 통신망에 이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강 케이블이에요. 이 맨 안쪽이요. 코어라고 합니다. 요 코어. 이 코어를 통해서 이제 정보가 전달되는 부분이고요. 그 코어를 감싸는 걸 클래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클래딩을 감싸는 걸 이제 재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광 케이블의 시대가 되고 있죠. 자, 이 세 가지 유선 매체를 비교를 해봤는데,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꼬임선, 이건 전송 속도가 1에서 한 100Mbps 정도가 되고요. 자, 동축 케이블은 이제 10에서 한 100Mbps, 광 케이블은 100Mbps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송 거리,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자, 트위스트 페어는 100m, 이건 한 80km까지, 이건 100km 이상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점은 이제 설치가 용이하고 저렴하고요. 단점은 높은 에러율과 잡음에 민감하다라는 거고요. 작은 네트워크, 이제 근거리 네트워크에 쓰이는 게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 되겠고요.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도도 높고 접속 장비가 간단한데요. 단점으로는 이제 설치가 어렵고 낮은 대역폭을 쓰고 음성이나 화상,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고요. 유연하고요. 설치가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가의 설치 비용이 든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성, 화상,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송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특히 광 케이블 공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송 기술 중에서 코덱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 이 코덱이라는 장비는요, 보시면은 코더하고 디코더의 합성어가 되겠는데요. 입력 장치에서 들어오는 음성이나 화상, 영상과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코드 그러면은요, 디지털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화한 데이터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 디코더합니다. 복호화를 시켜줍니다. 그런 기술을 가진 장비가 코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송 방식이 되겠는데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단방향과 양방향이 있는데요. 단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나 TV 방송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신만 하죠. 이런 건 단방향, 단향 전송이라고 합니다. 자, 양방향에는 반이중이 있고요, 전이중이 있는데요. 반이중 같은 경우는 무전기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으로 모두 송수신이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할수 없다는 뜻이죠. 자, A가 B한테 정보를 전송할 때 A가 B 나와라 오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럼 B는 B 나왔다 오바 이런 식으로 동시에는 할수 없고요. 그렇지만 송수신이 다 가능한 그런 방식을 반이중이라고 합니다. 전위중 전송 같은 경우는 동시에 가능한 방식이에요. 전화나 비디오 텍스가 있겠는데요. 전화할 때 보면 우리가 서로 친구 간에도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전위중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BPS, 비트 퍼 세컨드라고 합니다. 1초 동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예요. 예를 들어서 2400bps를 갖는다라고 하면요. 1초 동안에 2400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의 문자가 8비트다라고 한다면요. 2400 나누기 8 그래갖고요. 약 1초 동안에 약300 글자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조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는데요. 초당 그 신호 또는 상태 변화수라고 합니다. 자, 초당 이제 상태 변화수가 1이다라고 하면 BPS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의 신호가 2비트씩 변화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2400bps일 경우에 보는 2400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PS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캐릭터 퍼 세컨드예요. 그래서 1초 동안에 전송할 수 있는 문자 수가 되겠습니다. KBPS 같은 경우는 1K는 약 1000이기 때문에 1초에 약 1000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메가BPS는 1초 동안에 100만 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T1급과 E1급이 있는데 T2는 T1에 이제 두 배의 속도를 갖는 그런 전송 속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터미널을 연결시켜 주는 단말기와 단말기를 연결시켜 주는 연결 방식에 해당하는데요. 호스트 터미널 방식이 있습니다. 전체를 제어하는 컴퓨터, 호스트 컴퓨터라고 하고요. 단순한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런 터미널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호스트 컴퓨터가 모든 자원을 처리를 담당을 해주고요. 단말기는 서비스를 요청을 해줍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있는데요. 자료를 제공해주는 서버가 있고요. 자료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의 결합으로 연결된 방식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독자적인 중앙 처리 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분산 처리 시스템에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동배관 처리 방식, P2P라고 하죠. 피어 투 피어 방식입니다.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따로 서버가 따로 없고요. 동등한 방식이에요. 서로가 동등하게 연결된 방식을 동배관 처리 방식, 피어 투 피어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클라이언트인 동시에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서는요,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토콜이라는 것은요, 약속이에요. 일종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면, 데이터 통신할 때요, 컴퓨터 시스템 간의 정보를 원활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약속, 규약, 규칙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토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구문, 신덱스라고 하고요. 의미, 시멘틱스, 순서, 타이밍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프로토콜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 크기죠.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문자 방식, 한 문자 단위로 전송하는 방식이 있고요. 바이트 방식, 문자의 단위가 되겠죠. 문자를 여러 개 묶어서 뭐 2바이트, 4바이트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 개의 비트를 묶어놓은 비트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자, 프로토콜은요, 뭐 회선 접속, 절단, 통신 방식, 속도, 오류 검출 방식, 데이터 형식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OSI 참조 모델인데요. 요즘은 이제 근래에는 이 참조 모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OSI 참조 모델은요, ISO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7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이 7개의 단계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맨 하위 계층을 물리 계층, 두 번째 계층을 데이터 링크 계층, 세 번째 네트워크 망 계층이라고도 하죠.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세션, 표현,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러죠. 응용, 어플리케이션 계층 이렇게 7개의 단계가 있는데 요 7개의 단계를 외워 주십시오. 첫 글자를 따서 물, 대, 내, 전세, 표, 응 이렇게 7개의 단계를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각 계층마다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물리계층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에요. 기능적인 또는 기술적인, 전기적인, 절차적인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특성에 의해서 를 정의해 놓은 계층이 물리계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는 물리 계층에서 이제 전송 매체를 연결해서 연결을 해주면은요,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해주는 그런 계층이 되겠고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요, 이제 네트워크 접속에 필요한 그런 그 데이터 교환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전송 계층에서는요, 그 종단 간에 시스템의 끝 간에 신뢰성이 있는 그런 정보를 전송해주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세션 계층은요, 대화 이렇게 만나서요, 동기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층이 세션 계층. 표현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표현 형식 이런 걸 표준화 시켜주고 암호화나 압축 이런 기능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응용은 이제 사용자 중심의 계층이에요. 사용자가 이용해주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터네트워킹 장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장비들이 꼭 필요하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이 우리 OSI 7계층 계층마다 작동되는 위치가 다른데요. 그 계층에서 맨 밑에 물리계층이라고 했죠. 이때 이제 작동되는 장비가 허브나 리피터가 되겠습니다. 물리계층에 되겠고요. 허브는 이제 가까이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더미 허브와 이더넷 허브가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서 구별이 되고 있고요. 리피터는 이제 증폭기라고 하는데요. 신호를 먼 거리까지 증폭해서 전달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이제 물리계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는 다리라고 하잖아요. 패킷을 적절하게, 패킷은 데이터 단입니다. 중계해주고 필터링해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적의 경로, 내비게이션, 우리 길 안내해 주는 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걸 라우터라고 합니다. 이게 네트워크 3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자, 게이트웨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전계층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연결을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는요, 프로토콜 변환 이런 것들도 수행을 해주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신망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자, 우리 정보통신망의 종류가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거리를 연결해 주는 걸 LAN,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학교, 연구소 이런 가까운 지역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자, 분산 처리와 실시간 처리 가능하고요. 통신 매체가 이제 고속이니까 이제 고속통신이 가능하고요. 오류율도 낮아요. 그리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해주는 모양,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토폴로지에 따라서 스타형, 그러면은요, 이렇게 중앙에 단말기가, 중앙 컴퓨터가 있고, 이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단말기들이 별처럼 흩어져서 연결해 놓는다. 그래서 스타형이라고 합니다. 자, 버스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통신, 고속의 통신회선이 있고요. 이 회선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단말기들이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그런 방식이 버스형이라고 합니다. 자, 링형 같은 경우는 링이 반지잖아요. 반지의 모양 동그랗게 회선을 중앙에 연결해 놓고요. 이 중앙에 있는 그런 회선을 사이에 이렇게 단말기들이 링처럼 연결해 놓은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메시는 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통신회선을 다 연결해 놓은 형태를 망, 네트워크형 또는 메시형이라고 합니다. 트리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중앙 컴퓨터가 있고 단말기들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 연결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연결해 놓은 그런 통신을 통해서 또 연결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나무와 같다 그래서 트리형이라고 하고요. 분산 처리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형태가 트리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근거리 통신망에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CSMACD 방식, 그 다음에 토큰 패싱, 토큰 버스, 토큰 링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거리 통신망을 접근하는 방식이요. CSMACD 같은 경우는요, 통신회선을, 즉 누가 먼저 쓸 것이냐, 예를 들어서 버스형으로 이렇게 근거리 통신망을 이렇게 구축을 했다고 치면, 이 중앙에 이렇게 고속회선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단말기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단말기가 이 D라는 단말기에서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이 통신회선을 누가 먼저 쓸 것이냐, 그런 방식에 따라서 랜 접근 방식이 되겠는데, 첫 번째 CSMACD 같은 경우는 전송 매체를 이렇게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있으면 기다리고 신호가 없으면 전송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단말기가 쓰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안 쓴다 그러면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혹시 다른 회선이 쓴다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보내는 방식이 CSMACD예요. 그러니까 경쟁 방식이 되는 거죠. 사용하지 않을 때 보낸다라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토큰 패싱이라는 것은 작은 그 단위를 토큰이라는 작은 정보의 단위예요. 이 토큰이 이 망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받은 단말기가 송신권을 얻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토큰 버스라고 하면 버스형으로 구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단말기를 순서적으로 연결을 해놓고요. 이 토큰이 순서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을 받은 단말기가 송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물리적인 형태가 버스 형태냐에 따라서 그러면 토큰 버스가 되고요. 링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을 토큰 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에서 전송 방식이 되겠습니다. 베이스밴드 방식은요,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시켜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브로드밴드 방식 같은 경우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법을 이용해서요, 하나의 전송 매체에 여러 개의 채널을 제공해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캐리어밴드 방식 같은 경우는요, 개방형 시스템, 즉 OSI 기준으로 해서 개발한 공장형 군의 정보통신망에 사용해주는 전송용으로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망의 종류 및 특징에서 랜이 근거리 통신망이라면 맨 같은 경우는 메트로폴리탄,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자체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를 연결해주는 통신망이 되겠고요. WAN 같은 경우는 와이드입니다. 광역, 국가 규모의 통신망을 W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규모 그러면은 랜이 되겠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큰 규모다 그러면은 MAN이 되겠고요. 자, 이거보다 더큰 규모다 그러면은 WAN이 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네트워크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고요. 자, VAN 같은 경우는 Value Added 네트워크, 즉 가치를 부여했다, 부가가치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공중통신회선 가입자로서부터요, 통신회선을 빌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매하는 통신망, 이것들을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통신회선을 사용하면서 어떤 가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VAN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사이버 강좌 같은 것들도요, 돈을 내고 지급하고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VAN, 부가가치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DN인데요,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죠. 음성이나 이미지나 동영상, 텍스트,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인티그레이티드 통합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통합했냐면, 디지털 형태로 통합한 네트워크, 이것을 ISDN이라고 합니다. 자, ISDN보다요, 좀더 넓은 대역의 통신망을 BISDN, 브로드밴드 ISDN이라고 합니다. 회선 자체를요, 광 케이블을 이용했기 때문에 수백 메가의 속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광대역 종합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광대역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요, 비동기 전송 방식이라 해서 ATM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ATM 자체가요, 비동기 전송 방식입니다. 자, 브로드밴드 ISDN의 이제 전송 기술이 되겠는데요. 셀이라는 단위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자, 이 ATM은 셀 크기가 53바이트의 크기가 되겠고요. 5바이트의 헤더하고 48바이트의 정보 바이트를 합쳐서 53바이트의 셀이라는 크기로요,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ADSL이 됩니다.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전화국하고 가정이 이제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해서 1대1로 연결돼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업로드하고 다운로드의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보다 이제 속도가 좀더 높은 게 VDSL이 되겠죠.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 되겠습니다. ADSL보다요, 전송 거리가 짧은 구간에서 고속의 데이터를 비대칭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HDTV, VOD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인터넷 활용하기, 인터넷과 인터넷 주소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TCP/IP라는 프로토콜인데요. 자, 이 인터넷은요, 알파넷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넷 사용하려면은요, 인터넷 주소가 필요한데, IP 주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32비트의 숫자를 8개의 비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의 8승이니까 256입니다. 그래서 0부터 255까지의 숫자, 십진수 숫자로 4개의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IP 주소 V4, 버전 4라고 합니다. 자, 이 주소는요, 이제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이제 나오는 주소가 IP V6라는 주소가 나왔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랑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네임인데요. 도메인 네임은 IP 주소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주소라고 합니다. 자, IPv4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진수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이름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www.bluehouse.gov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호스트 이름, 그 다음에 기관의 이름, 기관의 종류, 국가 도메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도메인이라고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맥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서 랜카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맥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랜카드에 접근 주소를 맥 주소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밑에 나오는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것은 요즘은 이거는 이제 V4에서 사용해주는 그 네트워크의 규모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DNS라고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문자로 된 도메인 주소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때 필요한 서버를 DNS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된 것을 숫자로 변환해준다라는 그런 서버가 DNS. 자, URL이라고 있는데요. 인터넷의 정보의 위치를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HTTP, 그럼 이 앞에 있는 걸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www.영진.com, 그러면 서버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포트 번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콜론하고 80 이런 식으로 포트 번호 나올 수 있고요. 디렉토리 index.html 이렇게 파일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웹 주소의 정보를 이 프로토콜부터 파일명까지를 전체를 URL이라고 합니다. 자, 웹 주소 일단 이런 식으로 쓰고요. FTP 전자우편 텔넷 형식이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프로토콜부터 파일명까지를 전체 URL이라고 합니다. 자, TCP/IP란 되어 있는데요. TCP/IP는 이제 네트워크 간에 사용해야 할, 꼭 지켜야 할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TCP/IP를 이용해주면요.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인터넷 환경에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그 OSI 7계층은 이렇게 물대내 전세 비용에서 7개 계층이 있다고 했고요. 이것을 묶어서 밑에 2개 계층을 묶어서 TCP/IP 4계층에서는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하고 네트워크는 그대로 네트워크 전송 계층 똑같고요. 위에 3개 계층을 묶어서 응용 계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그 각 계층마다 프로토콜들이 있는데요. 자, TCP 같은 경우는 여기 전송 계층에 있죠. 전송 계층에 두 개가 있습니다. TCP하고 UDP 이렇게 두 개의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래서 TCP는 이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해 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UDP는 TCP에 반해서요. 비신뢰성. 신뢰성은 없지만 그래도 대량의 데이터를, 간단한 크기의 데이터를 정보를 전송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UD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IP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되는데요. 패킷을 목적지로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ICMP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스트나 라우터에서 오류 정보, 뭐 제어 메시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주는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SNMP 이거는 이제 간이망이라고 해서요. 네트워크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고, SMTP 이거는 두 개 다 이거는 응용 계층인데요. SMTP는 전자우편을 송신, 여기 T가 트랜스퍼입니다. 전송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수신해주는 전자우편도 이제 송신에 있으면 수신이 있겠죠. 그래서 수신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PO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팝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응용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있는데요. 월드와이드 웹, 따따따라고 하죠. 웹 서비스입니다.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이용해서요. 뭐 정보를 검색해주고, 뭐 홈쇼핑해주고, 온라인 서비스 해주고 가장 많이 사용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 송수신 FTP 서비스가 있고요. 아키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검색 서비스예요. 검색 서비스.
텔렛, 원격 접속이라고 합니다. 원격지에 있는 단말기를 연결해서 사용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자, 고포도 예전에 사용해줬던 그런 검색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인데요. 인트라넷, 그럼 이제 그 기업 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 되겠고요. 엑스트라넷,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외와 거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고객과의 거래 또는 뭐 전자상 거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이제 엑스트라넷이라고 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하는 것 인트라넷, 기업과 외부를 연결해 주는 건 엑스트라넷 이렇게 얘기하고요. VPN이라고 있는데 이제 가상 사설망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그런 어떤 사설망의 비용과 비효율적인 관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이용해서 사설망을 구축을 해서 정보를 전송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인데요. EC, Electronic Commerce입니다. 사이버상에서 판매나 구매 이런 등의 어떤 상거래 행위를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하죠. 자, 특징은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제 1대1로 마케팅으로 고객 관리가 용이하고요. 유통 채널이 단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수요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용이하고요.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요. 다양한 상품의 검색과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전자상거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요. 종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ML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 만드는 그런 통신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VRML, 이제 이거는 이제 3차원 가상 공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모델링 해주는 그런 기술 언어가 되겠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우리가 예약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SGML 있고요. XML, ASP, PHP, JSP, Java, VRML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는데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종류 정도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정보 검색인데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려면 웹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롬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웹브라우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 실행해서 정보를 검색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검색 엔진입니다. 주제별 검색 엔진과 키워드 또 메타 검색 엔진이 있는데요. 자, 주제별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식으로 되어 있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카테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검색 엔진이 되겠고요. 키워드 검색 엔진은 이제 단어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메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개의 검색 엔진에서 가지고 오는 거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검색 엔진이 되겠는데 뭐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정보 관련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 요거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신기술 용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유비쿼터스 그러면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통신 환경, 이것을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GPS, 이것은 그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핑이라고 해주면은요, TCP/IP 프로토콜 상에서 원격으로요, 네트워크 상에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핑거, 이거는요, 특정 호스트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용자의 목록 이런 걸 찾아주기 위한 도구가 되겠고요. 자, 푸시 기술이 있는데요.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정보를 자동으로 PC에다 가져다 주는 기술. 풀 그러면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정보를 직접 찾아보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블루투스 이거는 이제 근거리에서요. 데이터 통신을 무선으로 가능해 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데몬,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웹서버에 항상
실행 중인 상태로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데몬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자, 미러, 미러는 이제 그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의 어느 사이트와 똑같은 것을 다른 장소에 그대로 만드는 그런 사이트를 이제 미러 사이트라고 합니다. 자, 캐싱이라고 그러면은요, 그 자주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를 저장했다가 빠르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캐싱이라고 합니다. 쿠키라는 정보가 있죠. 사용자가 방문한 날짜나 그 사이트 행동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은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